안녕하세요, 빅스 리더 N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 레오입니다. 빅스의 기염둥이 메인보 컬킨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스의 라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스 홍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빅스의 3부작 연간 프로젝트인 빅스 2016 컨셉션 캐리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암흑의 신 하데스를 모티브로 한 앨범이고요. 타이틀곡 판타지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인용한 벌스 부분과 그리고 어둡고 깊은 사운드로 완성된 어반 장르의 곡으로서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은 사랑이 끝없는 갈구 끝에 자신의 환상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후렴구에 It's just a fantasy, 가시처럼 돋아나는 pain, 달을 잃어버린 밤처럼 비어버린 sign, 뭐 이런 되게 시적인 표현들의 가사가 좀 더 애절함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늦었단 걸 알았어. 그래도 늦더라도 내 품에 와달라는 약간 그런 게 뭔가 다른 가사들이 이렇게 시적으로 돌려서 말하거나 약간 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번은 약간 직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게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런미드라는 수록곡인데요. 딥하우스 장르의 업템포 곡으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사운드와 섹시한 멜로디 라인이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마티니 한 잔에 널 잡아 부드러운 그 손에 모르는 척 넘겨봐. 세련된 하모니와 빈티지한 그런 사운드가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룬 미디움 팝의 장르인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몸짓조차도 큰 파도로 그리고 또 아주 큰 몰아침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비유를 한 곡이고요. 섹시한 느낌의 랩 파트가 또 라비군이 직접 랩 메이킹을 해준 곡이기 때문에 아주 미디움 팝으로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큰 바람을 불어온 너 아주 작은 손짓도 나름 들어 어떤 파도보다도 넌 세게 몰아쳐 거친 바다를 건너 come to me. 네, 이런 노래입니다. 생일 당일날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이 또 그 프로듀서님의 생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두 분의 생일을 연달아서 함께 녹음을 작업했던. 노래가 너무 높아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 5분 정도씩 계속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으로 저 조금만 쉬고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꺼내봤어요. 네, 우선 뮤직비디오는 지난 젤로스 앨범에 이어서 VM 프로젝트 범진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사랑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암흑세계로 떠나 사랑의 묘약을 찾아다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리 연간 프로젝트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스토리텔링 위주로 진행이 되었어요. 뮤직비디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한 가지 스토리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어서 봐보시고 또 추측을 해보시고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시고 파헤쳐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촬영장에서가 굉장히 산속이었는데 이렇게 밑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촬영하는 립을 따는 신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뒤에 말도 있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는데 벌레들도 엄청 많아서 바닥에 정말 제 손만한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이 굉장히 길어졌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세계적인 댄스 팀인 어반 댄스 캠프의 소속 안무가 키오니 마드리드와 마리엘 마드리드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안무고요. 처음 안무를 보자마자 너무 빅스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이때까지의 빅스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담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안무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정말 버릴 곳이 없는 군더더기 없는 안무로 굉장히 그 한 곡 자체의 모든 퍼포먼스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안무가 정말 그 스피디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래도 또 연장자인 우리 레오 형이 안무 연습하는 도중에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다리에 쥐 났다고 하면 저희가 놀릴까봐 참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판타지는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를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잔잔하면서 굉장히 서정적인 듯 하지만 후렴구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울부짖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선이나
곡이 가지고 있는 뭔가 기승전결의 흐름 자체가 또 빅스의 멋있는 모습 중에서도 또 다른 세련된 멋있는 모습, 특유한 그 컨셉추얼한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빨간색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판타지는 빨간색, 검정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짙은 회색, 안개 색깔 같은 느낌의 저는 그레이. 빅스 하면 아무래도 컨셉돌이라는 또 수식어가 붙어지는 만큼 뭔가 되게 많은 다양한 컨셉들과 그리고 앨범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멋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운 부분, 섹시한 부분도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젤러스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계속 성장하는구나. 뭐 음악과 무대도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매 앨범마다 또 성장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준비도 하고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 모습들을 온전히 우리 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 변함없이 또 노력하고 발전한 빅스 그리고 저 혁이가 될 테니 많이 들어주시고 퍼포먼스를 특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스타라이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